리조트인 제주 바다를 내려다보며 의료 서비스와 휴양을 즐긴다. 이 꿈같은 이야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놓은 제주 헬스케어타운의 청사진입니다. 단지 내 국내 1호 외국 영리병원이 완공됐지만 자풀이 우짜란 병원 주변은 인적이 없습니다. 스킨 좀 빼고 곰팡이 있으면 좀 보고 하고 수리하고 뭐 1년 남았네. 다 지어놓고도 1년째 문을 열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 지난해 8월 중국 기업이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최종 허가권을 쥔 제주도는 어쩐 일인지 해를 넘기도록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논란 속에 5차례나 연기됐던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절차가 도민 공론 과정 이후로 다시 연기가 됐는데요. 녹지병원 측이 공론조사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녹지병원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결국 지난 3월 개원 여부를 도민이 참여하는 수기형 공론조사에 묻기로 했고 제주도는 그 결과가 나온 이후로 또 한 번 처리 기한을 미뤄둔 상황. 공론조사 첫 단계로 지역별 도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영리병원은 목적이 이윤배당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처럼 병원에 투자하면 저 병원이 주식이 얼마 오르고 얼마 내리고 하는 것들이 그 영리병원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영리병원 자기만 의료비가 높으면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비영리병원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다 한꺼번에 의료비를 올립니다. 영리병원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영리병원이 아닌 비영리병원이라고 해서 과연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가? 그것을 전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일단 비영리병원만이 모든 것의 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시작된 것을 어떻게 좋게 좋은 방향으로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이고요. 이 녹지국제병원이 개설한 진료과들은 어차피 본인 돈 내는 겁니다. 이왕 지었으니 의료산업 활성을 기대해보자는 찬성 측과 의료 공공성을 해칠 것이란 반대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습니다. 저 영리병원은 우리 도민들의 그런 기대를 하나도 채워주지 못할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젊은 도민들 일자리 없어가지고 서울로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이런 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이곳에 정착할 수가 있겠죠. 왜 영리병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거든요, 지금은. 근데 우리 사립된 병원, 개인 병원이 사립하러 영리병원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술은 들어오고 자본도 들어오면서 우리도 향상을 해야 됩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6대 핵심 개발 사업 가운데 하나인 제주 헬스케어타운은 서귀포시 동홍, 토평동 일대 153만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설 의료 관광 복합단지입니다. 원래 전문 병원 의료 R&D 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고 미용 성형 전문의 녹지 국제 병원이 먼저 지어졌습니다. 국내에서 외국 영리 병원은 제주도와 경제 자유 구역에서만 허용됩니다. 신청한 외국인 투자 병원은 규모도 작고 너무 실험 초기 단계여서 오히려 불만이면 불만이지 병상 46개인가 48밖에 안 되는 그게 무슨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체제를 허물고 의료비 폭등을 불러일으킵니까? 이 하나라는 거는 이 제도가 허물어지는 그 하나의 신호탄일 뿐이지 꼭 병원 하나 갖고 문제를 삼는 건 아닙니다. 많이 얘기하는 게 영리병원 하나 가지고 뭘 문제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리병원 하나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영리병원이 허용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고 우리나라 개인병원들의 약 80%가 찬성을 하는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의 변화 이런 관점으로 봐야겠죠. 지난
2015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자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헬스케어타운에 그 이름에 맞는 병원을 짓겠다면 이웃만 쫓는 영리병원이 아니라 당초 약속했던 서귀포 시민 등 주민들을 위한 병원을 설립해야 합니다. 영리병원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 번 도내 영리병원 설립 시도가 있었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됐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사업 승인을 요청한 지난 2015년 당시 여론조사에서도 도민 74%가 영리병원을 반대했습니다. 여러 조사 리서치를 보면 반대 여론이 더 높아요. 찬성 여론보다. 어떤 리서치든 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찬성과 반대가 비등한 수준에서 반대 여론이 살짝 높거나 이랬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의 여론조사를 좀 보면 대체적으로 도민들이 영리병원에서는 부정적이다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좀 앞두고 정무적, 정치적 판단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도민 다수가 반대했는데 어떻게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서게 된 것일까? 2010년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 고시한 이듬해 2011년 사업 주체인 JDC가 중국 녹지그룹과 사업 협약을 맺습니다. 2015년 녹지그룹이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그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사업 승인을 허가. 778억 원을 들인 녹지국제병원이 지난해 7월 준공됐고 제주도에 개설 허가를 신청한 것입니다. 중국 상하이시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녹지그룹은 중국 전역을 비롯 미국 등 세계 여러 도시의 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중국의 녹지그룹이 제주 헬스케어타운 부지에 첫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유사 사업 경험, 즉 병원을 운영한 적이 없는 부동산 기업이 왜 병원 사업에 투자했을까? 녹지가 당초 들어올 때 녹지병원 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라고 봐지. 녹지병원은 왜 녹지가 녹지병원을 했냐면 당신의 이 병원이 없는 배드가 있으면 되겠느냐. 에? 콘도만 지어서 되겠느냐. 호텔하고. 헬스케어 타운인데 침대는 있고 병의원이 없으면 의료가 없으면 되겠느냐. 당신 내가 시민적으로 들어와라. 하나 해라. 그렇게 해서 중간에 저게 오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제주도는 왜 부동산 투자가 전문인 녹지그룹에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일까? 왜 도정에서는 외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 심사를 하면서 도민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치시지 않았는지 도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는 외국 의료기관에 대해 우려되는 사항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헬스케어 타운에 헬스가 없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헬스케어 타운에 헬스가 있어야 원래의 투자가 위치되고 그에 대한 사업 인가가 나간 취지로 진행돼 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 헬스를 녹지그룹 보고 해결하라고 이미 서귀포시 JDC에서 사실은 그쪽에서 애호사항을 얘기하는데도 이것은 제주도 또는 JDC 사업 주체 입장에서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온 상황입니다. 이 제주녹지병원은 그 병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병원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병원을 국내에서 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위한 파트너가 필요했던 거예요. 개설 허가권자인 제주도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또한 국내 법인의 우회 투자는 없는지에 대해 심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운영은 이 병원 운영 경험이 있는 그런 중국과 일본의 병원 운영 경험이 있는
두 개 회사를 업무 협약을 맺어서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신 투자 지분 관계는 저희들의 관계법을 지키도록 저희들이 엄격하게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 다른 그 의료 투자자들도 사실은 투자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 헬스케어 타운에 입주를 유지한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국내 법인이 외국인을 내세워서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에 접근하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아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관리시키면서 보완을 하도록 했습니다. 도지사는 호언장담했지만 2015년 4월 제출한 1차 사업계획에서 우회 투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제2투자자인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 중국 내 18개 미용성형병원 투자 모회사인 북경연합리거 홈페이지에는 상하이에 있는 서울리거라는 병원과 한국의료진이 소개돼 있습니다. 서울리거는 국내 최대 성형외과병원 원장 출신인 홍모 씨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린랜드 헬스케어라는 주식회사에 이제 우리나라의 병원이 중국으로 진출하고 그게 다시 내국 이 영리병원으로 진출하는 역진출 형태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회 투자를 좀 이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정황들도 좀 함께 포착됐던 과정이고.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이런 정황에 대해 전혀 몰랐을까?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입수한 2014년 7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출장보고서. 일정 3일차에 제주도와 보건복지부 공무원, 국회의원 등이 녹지그룹을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세인트바움, 즉 서울리거를 모델로 한 병원을 제주도 등에 짓겠다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병원의 이윤투자의 길을 열어주는 규제 완화를 통해 의료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해외 환자 유치, 해외 병원 위탁 운영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걸음마 수준입니다. 녹지 국제병원의 우회 투자 의혹이 제기된 직후 안종범 수첩에 등장한 VIP 지시 사항.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을 직접 챙겼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결국 안종범 그 수석의 수첩에는 제주 영리병원의 국내 투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었죠. 그 지시에 따라서 말하자면 그때 국내 우회 투자의 의혹을 받던 BCC, 즉 북경리거, 한국의 성형외과랑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녹지국제병원이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바뀌었었던 것이고요. 녹지그룹은 우회 투자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시행자 이름을 바꿔 사업 계획서를 다시 제출했고 그해 12월 보건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 사업 계획서를 승인합니다. 중국 모기업이 설립자본 100%를 조달하니 우회 투자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떤 근거로 투자 적격 결정을 내렸을까? 당시 보건복지부 수장이던 정진엽 전 장관을 만나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스타파라는 매체에서 왔는데요. 제주 녹지병원 사업 승인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좀 여쭈려고 왔습니다. 네, 기억도 안 나 이제는. 장관 재임 시절에 어쨌든 저기 그 교수님께서 승인을 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셨으니까 그게 그걸 몰라 난 자. 결국 최종적으로 승인해서 보내준 거는 기억나는데 네네네. 그걸 뭐 장관이 그것까지 언제 그걸 봐요. 다 해놓고 봐서 적합하다 그러면 보내주는 거지. 그 당시에도 사실 뭐 우회 투자설이나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건 근데. 처음에 그게 뭐 처음에 재단 그래서 한 번은 내 기억에 한 번은 그게 재단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한번 퇴짜놨었고 그 다음에 진짜 자기네들 중국 자기네들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해가지고 복지부에서는 서류를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서류가 이상이 없으면 그걸 승인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안 해주면 이상한 거죠. 혹시 그럼 그 사실 그 뭐 윗선에서의 어떤 뭐 지시나 뭐 이런 건 없었을까요? 내가 그런 게 무슨 지시가 그런 게 같고 뭐 지시가 있어요. 예. 그게 최종 결정은 지자체에서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서류만 검토해서 주는 거고 허느냐 마느냐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복지부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야.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국내 첫 영리병원을 짓고 제주도에 개원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개설 허가의 마지막 관문은 제주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사. 지난해 11월 24일 녹지국제병원에서 열린 1차 심의에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가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병원에 앉아서 소개를 듣는데 되게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프로필을 밝히는데 그 중에 녹지국제병원장이라고 김수정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회의가 끝나고 가서 이제 바로 찾아봤죠 사실은. 확인해 본 결과 당시 병원 소개에 나섰던 김모 씨는 현재에도 국내 의료법인 미래의료재단의 등기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미래의료재단은 건강검진센터, 피부과, 치과, 성형외과 등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입니다. 또다시 우회투자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래의료재단은 병원 운영과는 관련이 없으며 자문 용역을 맡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내 의료법인이 외국 영리병원에 자문 용역은 해도 괜찮은 것일까?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경영 자문 또는 컨설팅은 의료법상 할 수 없는 부대 사업이란 답변. 관할 강남구청 또한 같은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미래의료재단에서 해명한 그 내용이 경영 컨설팅만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이에요. 국내 의료법인은 경영 컨설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어떤 자격으로 병원 소개에 나선 것인지 물어보기 위해 미래의료재단을 찾았습니다. 의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아직도 안 남아 계시나요? 등기부등본상에는 아직도 남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는 병원 관련 일을 이제 꾸준하게 하는 일만 하는 사람들은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거 관련을 안 한 사람이 뭐 이전에 지금 싹 뭐 바뀌고면서 아시는 분이 없어요. 아시는 분이 없다고? 네, 그 이전에 계시던 부사장님도 다 나가셨고 해서. 어떻게 들리지? 아는 사람? 그 관련해서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면 제가 그 이사장님의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사장님 그렇게는 힘들고요. 힘들고 연락은 한번 취해볼게요. 미래의료재단의 답변이나 연락은 없었습니다. 심의 기간 동안 사실 확인을 위해 제주도의 사업계획서 원본과 채용 인력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의사라든지 이런 이 미래의료재단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의사 명단을 제출해달라, 직원 명단을 제출해달라 했는데도 개인정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끝내 받지 못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은 사업계획서를 봐야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질문을 하고 문제점이 혹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자체를 보여주질 않았다는 게 거기에 의원들 중에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왜 안 보여줬느냐? 글쎄 말입니다. 제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심의 위원들은 중요 내용이 빠진 요약본만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혹시 내용 잘... 그 실무적인 상황까지 제가 일일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오승욱 장님이...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의원들이 사업계획서를 직접 봤냐?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승인을 했다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들에게 보여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안 보여주는 것인지 저걸 먼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는데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정보 그리고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도 없이 공론조사가 제대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
제작진은 외국 영리병원 설립 추진에 참여했던 기관들의 인터뷰를 요청하고 직접 찾아가 의혹에 대해 물었습니다. 목적이는 지금 저기 것들은 제가 여기 JDC에서 답을 얻기보단 제주도에서 받는 게 제일 정확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민단체 의혹이 뭐 우리 투자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저희가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녹지병원을 이제 개설과 신청하는 게 녹지그룹이에요. 네네. 아니면 녹지그룹에다가 받은지 해야 되는데 네. 제가 그 내용을 사실 제가 본 적은 없고 네. 그 대신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보건정책심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 검토를 해서 저희 이상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녹지국제병원 측은 공론조사 불참 의사를 제주도에 통보한 후로 외부에 일절 입장을 내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분사에 하나 만약에 들었는데 예 분사에서도 그거를 저는 일단 외부에 어떤 의견도 발설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팩트를 분명하잖아요. 정부에서 이거를 다 보고 승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투사를 했다. 그 하나의 팩트만 해도 우리는 억울하죠. 그렇죠. 투자 의견 승인 안 했으면 돈을 안 썼지. 그렇죠. 처음부터 네. 그렇겠죠. 저는 그 소리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예, 그게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하다. 그 소리 하고 싶지. 녹지 측이 올해 4월 제주도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이미 사업 승인까지 난 국제병원 사업은 공론조사 대상이 아니며 녹지국제병원 사업이 제주도와 JDC에 강곡한 요청으로 진행됐음을 강조했습니다. 6차례나 허가를 연기해온 최종 허가권자. 제주도의 입장은 무엇일까? 이게 투자나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는 답변할 사항이 못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인허가 사항이지 우리의 투자나 이런 굵어진 그런 거는 저희가 투자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네, 그거는 어쨌든 간에 외부에서 나온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녹지 병원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는 조금만 참아주십사 하는 거죠. 수비토로 결정한 게 10월 3일 날 4일 날 이제 나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요. 4일에서 5일 사이에 결과가? 네. 그래서 그때 그 결과를 보면서 결과 기대면 어쨌든 우리는 결정을 내리겠죠. 그래서는 그걸 따라 제가 그 방향에 따라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혹에 대해선 폭탄 돌리듯 서로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반대 여론에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영리병원을 추진해 놓고 이제야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니. 허가 여부에 따라올 손해와 책임은 그렇다면 누구의 몫인 걸까요?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난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